게스트라고 하시죠. 이것이 언론인가 방송인가 미디어인가 네. 아니면은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인가. 아, 한겨레신문에서 하는 김어준의 파파이스나 네. 그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한다고 해서 그건 언론에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는 꼼수다. 네. 그 다음에 책 읽는 나죠. 이런 거는 또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러한 애매한 점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과가 커요. 이것이 만약에 허위사실이나 외설적인 내용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주사하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 방송을 위장한, 유사한. 맞습니다. 이게 허위사실을 뿌린단 말이죠. 엄청난 문제. 만약에 내년 대선 때 이런 것을 가장해서 수만 군데서 이것을 뿌렸을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언론 피해 구제 법제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에 거기에 맞는 권리구제 제도를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개인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그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